나는 의자 하나 만들려고 했을 뿐인데 장비값만 몇백만 원 나올 지경이죠. 아, 그냥 이케아 가서 의자 하나 사는 게 낫겠구나. 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이제 막 목공을 취미로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베란다 목공, 협소한 곳에서 목공을 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목공을 하고 싶지만 비싼 장비 가격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목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도 내 손으로 의자나 테이블, 간단한 소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를 찾아보죠. 검색창에서 의자 만들기, 테이블 만들기, 책장 만들기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럼 영상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영상을 봅니다. 정말 멋지고 대단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죠. 아, 근데 간단한 거 하나 만드는데 무슨 공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각도 절단기, 테이블 소, 밴드 소, 루터, 드릴, 임팩, 원형톱 등등 어떤 영상들은 CNC도 나오죠. 나는 의자 하나 만들려고 했을 뿐인데 장비값만 몇백만 원 나올 지경이죠. 아, 그냥 이케아 가서 의자 하나 사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영상. 최소한의 투자로 최소한의 공구로 웬만한 가구나 소품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또는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공구들이 없어도 웬만한 가구나 소품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저렴한 투자로 목공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자르려면 어떤 공구가 있어야 할까요? 짧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나무를 자르는 8가지 방법입니다. 보시죠. 자, 방금 영상을 보셨는데요. 약간 억지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공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공구는 정확하고 편하고 빠르게 작업을 도와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꼭그 모든 공구를 다 갖춰야만 목공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목공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협소한 곳에서 목공을 하시는 분들,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목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수 공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공구를 구비해야 목공을 할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형톱은 일반적으로 스킬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 그런 공구입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죠. 가격은 6만 원대부터 시작하고요. 6만 원에서 10만 원 초반 정도까지의 제품을 선택하시면 목공을 하시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 원형톱 하나로 각도 절단기와 테이블솔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을 추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소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고요. 가격은 역시 6만 원대부터 시작하고요. 약 20만 원 선까지 예산에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직소 하나로 밴드소, 스크롤소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을 추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소를 구매하실 때한 가지 고려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 오비탈 기능이 달려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드릴과 임팩트 드라이버입니다. 드릴은 설명 안 드려도 대부분 아실 거고요. 임팩트 드라이버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되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임팩트 드라이버는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원형톱과 직소는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는 유선 제품을 사용하셔도 충분하지만 드릴과 임팩트 드라이버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무선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유선 제품을 사용하셔도 작업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전동 드릴은 유선 제품이 4만원대부터 시작하고요. 임팩트 드라이버는 유선 제품이 7만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어떠한 제품을 사용하셔도 작업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배터리가 들어가는 무선 제품은 10.8V나 12V를 추천드립니다. 18V가 좋긴 하지만 크기도 크고 작업 빈도가 많지 않다면 오버스펙임을 말씀드립니다. 전동 드릴로 드릴링 머신을 대체할 수 있는 영상을 추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트리머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의 가격도 역시 6만원대부터 10만원 초중반까지 제품을 구입하시면 작업하시는데 큰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트리머는 목공을 하시는데 꼭 필요하진 않지만 하나 있으면 목공 작업이 더 다채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진공 청소기나 집진기입니다. 목공을 하다보면 톱밥이나 분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마당이나 야외에서 작업을 하신다면 없어도 크게 상관없지만 실내에서 특히 베란다 목공을 하시는 분들은 집진이 거의 필수라고 봐야 합니다. 만약에 집진을 하지 않고 작업을 하시면 집에서 쫓겨나는 불상사가 발생할 확률이 99.9%입니다. 비싼 거 필요 없고요. 집에서 쓰시는 진공 청소기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중고나라 같은 데 보면 약 2-3만원에 진공 청소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거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냥 사용하시면 청소기 자체에 먼지통이 잡기도 하고 청소기의 모터 부분이 막혀서 고장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집진장치, 사이클론 집진장치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클론 집진장치 만드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공을 시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구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공구를 구매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왕이면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제품이 고장나거나 소모품을 교체해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묻지마 제품을 구입하시면 가격은 저렴할 수 있어도 이런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목공 제작 영상을 올릴 때에는 저도 최소한의 공구를 가지고 제작하는 영상들을 올릴 예정입니다. 목공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비싼 공구가 아닌 열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사이클론 집진기 만드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